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엉클주 쪼아저씨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드리는 에어소프트 라이플은 동산 모형, 동산 하비동산에서 만든 이사카 패드라이트 샷건입니다. 샷건. 이사카 샷건. 네. 길이가 저 어깨서부터 해도 길이가 엄청입니다. 이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카 패드라이트 엄청 유명한 총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만든 총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게 비비탄 총이긴 한데 엄청 잘 맞는다고 소문이 정평이 나 있는 총입니다.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메탈 파이프, 메탈 장전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이게 덜렁덜렁 거리긴 하는데 튼튼한 제품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소드오프인가? 그래서 여기서 잘려지는 총열이 잘려지는 총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부분에 플라스틱 접합성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. 이 부분. 네.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. 네. 근데 이 장점이 엄청 잘 맞습니다. 요렇게, 여기를 보시고 저 끝에, 여기랑 저 끝에 저 쇠파이프, 요 앞에 이제 쇠파이프, 요 쇠로 된, 요게 하나 달려있는데, 요렇게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저걸 보고 쏘면은, 거의 백발력 중입니다. 엄청 잘 맞습니다. 그리고 디자인도 나름 깔끔하니 절제된 멋이 느껴지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나무 재질도 야 정말 플라스틱 같은 네 플라스틱인데 나무 느낌을 잘 살렸고 요 장전 손잡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게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게 이게 아카데미사의 A1870 요 샷건인데 길이부터가 뭐 길이부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. 요게 19,950원인가, 19,000원대 제품이고, 요거는 인터넷가가 135,000원. 가격이 좀 9배에서 8.5배 정도 차이 나는 제품인데, 그만큼 값어치는 한다. 네. 그런 제품인데, 약간 이렇게 덜렁덜렁 하긴 하는데, 요 앞에가 이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덜렁덜렁 하긴 하는데, 이게 장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파워도 나름 좋고 네. 아카디 동산화비의 이사카 패드라이트 요거 이제 제가 쏴보러 밖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이가 뭐 엄청나다. 네. 아카데미 모수복이라고 보면 보이십니까? 아, 창고가 좁아가지고 모수복을 비교해서 길이가 엄청 깁니다. 그만큼 이제 잘 맞는다는 거겠죠. 네. 이사카 헤드라이트. 네.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사카 헤드라이트. 엄청 잘 맞지 않습니까? 몇 발이 들어가 있는 거야? 그만하십시오.